여러분 안녕하세요. 저 하늘 좀 보이시죠? 이제 비가 조금 멈추기 시작하면서 아주 막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. 멀리 매미소리도 들려오고요. 바로 무더위가 시작되었네요. 또 따라서 휴가 시즌도 시작되었네요. 저도 어제부터 좀 쉬면서 아기들도 같이 놀아주고 어린이집 탈출도 시켜주고 또 오늘 이렇게 또 나가기 전에 또 이렇게 또 한번 다육이들 제라늄들 잠깐씩 보고 나가려고 지금 베란다로 나왔는데요. 나오니까 정말 후덥지근하네요. 그래도 햇빛이 쨍하지 않아서 오늘 조금 나은 것 같아요. 저는 별다른 여기 뭐 차광을 해주거나 비가림을 해주거나 이런 거 없이 그냥 여태 오는 비 다 맞고 이렇게 지냈습니다. 그래도 이나마 이렇게 견뎌준 아이들에게 고마울 따름이죠. 개모마임의 다육생활 식생활입니다. 저는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베란다에서 키울 때는 특별히 약을 하지 않습니다. 뭐 깍지약 뭐 진딧물약 이런 게 쓰지 않거든요. 다만 한다면 이 스프레이 통에 락스약 잠깐 살짝 퐁퐁 살짝 깍지 진딧물약을 따로 써보질 않았어요. 그리고 장마 중에도 한 번씩 락스 한 방울 타서 멀리서 분사하듯이 미스트 뿌리듯이 한 번씩 뿌려줬거든요. 그게 저의 관리 방법이라면 관리 방법입니다. 또 장마철 심할 때는 또 막 곰팡이 끼고 그러잖아요. 특히 여름 벵갈 고무나무 종류의 곰팡이가 많이 껴요. 지금도 아직 습이 남아 있는데요. 이런 아이들도 락스 한 방울 타서 스프레이 해주면 금방 깨끗해지고요. 원래 한 번으로 끝냈습니다. 이 아이는 지금 얼굴이 깨끗하죠. 스파트 필름도 이렇게 반짝반짝 윤이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요런 군자란이나 또 요런 허야 같은 경우에도 진딧물이나 요런 게 잘 생겨요. 손깍지도 잘 생기고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쭉 널어놨습니다. 에어컨 줄을 따라서 널어놓고 한 번씩 락스 스프레이나 아니면 퐁퐁 스프레이로 뿌려주고 있습니다. 그것밖에는 저는 따로 약을 쓰지 않습니다. 제가 이렇게 호야를 여기도 키우고 여기도 키우고 어쩌다 보니까 호야가 이 호야는 선물 화분에 액세서리로 들어온 호야가 이렇게 자라가지고 한 2m 이상 거의 3m 가까이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호야까지 이 호야들이 그냥 죽진 않고 꽃은 안 피워주고 있습니다. 잘 자라기만 하네요. 난들도 이렇게 새순을 내주고 있는데요. 이렇게 한 베란다에서 잡다하게 여러 가지 키우고 있지만 특별한 약은 쓰지 않고 있습니다. 한 번씩 보여드린 락스 스프레이, 퐁퐁 스프레이 그 외에는 쓰지 않았는데요. 올여름 그래도 선방한 것 같습니다. 많이 가지 않았고요. 특별히 갔다면 제가 아끼는 블루 드래곤이 상태가 안 좋아서 그 아이 하나 지금 거의 보낸 것 같습니다. 커팅을 해놨는데 별로 그닥이 희망적이진 않네요. 그래도 이 정도면 다행이다 생각하고 만족스럽게 장마철을 보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작은 진짜 손톱만 새끼 손톱만은 마리아 금이에요. 한쪽은 올금인데요. 커팅해서 구독자님 보내주셨는데 이 아이도 여름에 녹아버리지 않고 지금 뿌리를 완벽하게 내려서 자라고 있고요. 요 골드 젤리도 보내주신 거 잘 크고 있고요. 그리고 피치 엔젤 이런 구독자님이 다 커팅해서 보내주신 아이들 다들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원종 복랑금도 제가 커팅해서 키우고 있고요. 삭소람도 제가 지난주에 지금 뿌리가 완전히 내렸습니다.
이렇게 펑분에다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. 프리티 터틀도 우리 꽃친구님께서 보내 그 만났을 때 저에게 선물로 주신 건데요. 요 스트렙토카르푸스랑 잘 지내고 있습니다. 이렇게 별달리 특별한 관리를 안 해주고 있는 구름이네 집에서도 이렇게 잘 지내줘서 고마운 아이들입니다. 그리고 이 벌레잡이 제비꽃들도 보이시죠? 작은 아이들은 다 이 꽂이에요. 이 꽂이 하나에서 두 개씩, 세 개씩 나오기도 하고, 제가 비슷한 화분에 두 개를 이렇게 산에서 가져온 이끼에, 산 이끼에다가 살아있죠? 여기 초록초록하죠? 여기다가 분갈이해서 이렇게 이파리들 떼서, 이파리들은 좀 생생한 거 떼주셔야 이 꽂이가 잘 돼요. 배수는 물론 잘 돼야 돼요. 배수의 기본을 두고, 통풍과 배수 흙의 기본을 두고 저는 화초들을 키우고 있거든요. 그래서 크게 실패하는 거 없이 뭐 키워나가고 있습니다. 요 베고니아 꽃들도 아직도 예쁩니다. 아유, 얼마나 사랑스러운지. 그리고 손 드신 분들에게 요 아이들은 보내질 아이들입니다. 요 삭스롬 산모기들도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. 요런 아이들은 우리 구독자님들이 저 키워보고 싶어요 하면 또 보내드리고 하거든요. 몇 분 예약, 요 베고니아는 거의 세 분 예약 되신 분들 보내드리면 이제 산모기들은 끝이 날 것 같아요. 요 아이들이, 요 아이가 또 이렇게 쑥쑥 크고 있으니까 산모기들은 계속 나오겠죠. 어쩌면 이렇게 예쁜 꽃들을 보여줄까요? 너무 기특하고 이쁩니다. 이 아이들은 더위에 강하고 또 습에도 강한 아이들이라 베란다에서 강력 추천합니다. 아유, 제가 요 방울토 때문에 제가 영상을 나가기 전에, 우리 아가들 만나러 가기 전에 방울토 소개해드리고 나가려고 잠깐 카메라를 켰습니다. 요거 우리 현이님이 이제 요 방울토를 많이 또 협찬 받아서 쓰시잖아요. 근데 저 다육이가 방울방울님께서 저에게도 보내주셨습니다. 이걸 세 봉지나 보내주셨어요. 어머, 그냥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답니다.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감사드리고요. 또 좋은 친구들로 과 함께 또 유튜브 생활, 식생활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. 또 다육 방울토가 좋다고 한간에 소문이 났더라고요. 저에게도 이런 써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. 이 또 얼마 있지 않으면, 한 달 후쯤이면 또 가을 분갈이가 시작되잖아요. 그때 또 유용하게 잘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리 좋은 친구님들 감사드리고요. 요 흙을 세 포대나 보내주신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감사합니다. 응원 드릴게요. 오늘 사업 번창하시고요. 또 좋은 흙으로 우리 또 다육이들 함께 또 키워나갈 수 있게 되어서 영광입니다. 또 우리 식집사님들 얼마 남지 않는 더위 잘 이겨내시고요. 이제 장마를 이겨냈잖아요. 이제 또 계속적으로 다 잘 이겨낼 수 있을 거예요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연이어오는 더위도 잘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몸 건강, 마음 건강, 우리 식물 건강 함께 지켜나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